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아주 감동받았어요. 아, 사실 락 발라드잖아요. 예. 저도 발라드를 부르는 사람인데 예. 저는 가만히 서서 부르거든요. 오디오뿐만이 아니라 비디오까지 예, 만화 속 주인공 같으세요. 그래요. 예. 아, 자, 지금 4집이 나왔는데 네. 반응이 굉장합니다, 지금. 네. 거의 뭐 판매 순위 1위를 지키고 네. 있고. 예. 네. 그리고 4집 반응도 좋은 데다가 좋은 일까지 하신대요. 네. 너무 급작스럽게 지금 얘기를 꺼냈는데 급작 놀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직접 얘기를 하세요. 오늘 프로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글쎄요 좀 쑥스럽긴 한데 데뷔 초부터 제가 후원하고 있는 소녀 가장하고요. 예. 그다음에 성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성심원. 그 친구들이랑 인연을 맺게 됐는데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좀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예. 초대 손님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요. 자주 못 보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영상 편지를 마련했죠. 그래요. 성심원에 있는 아마 네. 학생일 거예요. 아닌가요? 글쎄요. 예, 한번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경호 오빠. 저 영양이에요. 엄마하고 저는 오빠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 갖고 있어요. 저희 가정도 돌봐주시고 또 매달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제가 힘들고 아플 때마다 오빠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용기도 많이 나고 든든한 마음도 들고 그랬었어요. 저도 커서 오빠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고 싶고 또 오빠 저 항상 지켜봐 주실 거죠? 그러면 오빠 활동 다시 시작하시는데 열심히 하시고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몸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 아 제가 얘기를 잘못했어요. 그 소녀 가장이라고요. 네. 예. 성심원 친구는 아니고. 예. 예. 아, 그러면은 뭐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따뜻한 분이네요, 정말. 그러지는 않고요. 예. 우선 남들도 다 아시는 일인데 예. 좀 내세우기가 좀 쑥스럽네요. 영양이에게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죠? 예. 예, 영양이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음악 좀 주세요. 김경호 씨가. 놀랐다. 영양아, 우선 건강한 모습 보고 해서 너무 좋고 우선 무엇보다도 어머님 병환이 걱정이 된다. 어떻게 차도가 있으신지 무척 궁금하고 지금 같지만 그런 깨끗한 마음 가지고 계속 지냈으면 좋겠고 용기 잃지 말아라. 오빠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 힘내. 예, 정말 힘이 너무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예. 그 공연은 이렇게 막 터프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막 부드러우신 분인지 저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원래 공연에서 터프할수록 네. 생활은 부드럽게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역시 700의 1004번으로 여러분들이 네. 영양이 같은 아이들에게도 예. 도움을 주실 수가 있고요. 네. 자, 콘서트 하시죠? 네. 5월 9일 날 이제 4집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올림픽 공원에 있는 지구촌 광장이라는 곳에서 예. 저녁 7시 반 1회 공연합니다. 1회 공연? 네. 예. 전국 투어는 안 하십니까? 전국 투어 곧 이어서 바로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또 제가 알기로는요, 4집 활동 시작하시면서 또 그전에도 그랬지만 라이브 공연의 최다 관객 동원으로 1위래요. 그래요? 야, 장소도 만만치 않겠어요? 네. 그렇죠. 우선 소극장이든 대극장이든 가리지 않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뭐 공연에서 굉장히 재밌는 거 많이 하신대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투 흉내 냈잖아요. 그거 좀 틀리죠? 그렇죠. 예,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말투가 아니고요. 예. 그 강호동 씨 톤인데요. 예, 해보세요. 준비 됐어요. 하는 것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전라도 버전, 경상도 버전, 전라도 버전. 준비 되버렸어. 예. 예, 이런 정도. 예. 아, 다 보여주면 안 돼요. 예, 공연 가서 봐야 맞아요. 되니까. 예. 자, 공연 잘 해주시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 곡 또 해주세요.